기운이 넘쳐나서요. 호미도 아니고 낯을 들고 풀을 뽑고 있어요. 수학 문제가 하나씩 풀릴 때그 희열감처럼 낯으로 풀을 하나씩 뽑는데 어찌나 통쾌한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또 어느 날, 갱년기인가 봐요. 아침에 관절이 다 아프고 붓고 집안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갱년기를 잘 견뎌내고 즐겁게 살고 있는 사실은 이사를 하고 두달 동안 짐 정리를 못했어요.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 사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텅빈 집에 가구가 없으니까 TV, 식탁, 쇼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또두달 살다 보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TV, 식탁, 쇼파 없어도 살지만 더 중요한 것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이거는 제가 지난번 선물 받았다고 하는 조격기예요. 에버조이 조격기인데요. 여름에 이런 걸왜 사용할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갱년기 를 맞이한 50대 저에게 정말 너무나 효율적인 꼭 필요한 거랍니다. 아침에 붓는 또는 관절이 아플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격을 하고 나면 정말 피로가 샥 풀리는 느낌? 저는 손가락도 아침에 부었을 때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금방 사용하기가 편해져요. 그리고 또 저렴한 안마의자. 딸이 없잖아요? 서러워하지 말고 내 몸은 내가 챙기자. 미국에서 사용하는 한국 삼성 물걸레예요. 삼성전자가 이런 물걸레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작고 가벼워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렴한 로봇 청소기 200불 이하에 구매를 했어요. 땡스기빙 때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2년째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먼지. 아유, 이게 뭐가 되겠어. 하지만 이 먼지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특하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사실 처음에는 아이로봇 500불짜리를 샀었는데 3년 사용하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200불 이하의 저렴한 거를 구매를 했는데 2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요것도 200불 이하의 물걸레와 청소기가 동시에 되는 거를 샀어요. 저는 청소와 물걸레가 동시에 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통을 바꿔 껴야 되더라고요. 리턴할까 하다가 그냥 써보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삼성 물걸레보다는 무겁지만 물걸레도 되고 또 청소도 되니까 바꿔가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또 고장 날걸 대비해서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우리 손목을 보호하고 관절을 보호하면서 살자고요. 갱년기가 벼슬이냐고, 갱년기가 자랑이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 집안일 조금만 하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싶어요. 미니멀 라이프는 제가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니멀 집안일을 위해서 로봇 청소기, 로봇 물걸레, 저렴한 안마기, 물 없이 조격할 수 있는 조격기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